사실은 이게 제가 오늘 도망가려고 그러다가 조아브라 목사님이 나를 목을 비틀어가지고 여기다 놨어요. 제가 내일 사실은 교단에서 북한 선교, 교단의 북한 통일 선교 훈련원 강사예요, 제가. 교단에. 그래서 그걸 줌으로 설교를 해, 그 강의를 해야 되는데, 팔 자르고 가라는 거예요. 안 잘라지잖아요. 자르고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안 갔어요. 오늘 주제가, 제가 이 말을 안 하고, 안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오늘 메시지가 있거든요. 처음에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는 주님의 지체다. 주님의 머리, 지금 목사님 나오시자마자 머리, 예수님이 머리시고 또 우리는 지체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이게 계시입니다. 계시. 성경에 이미 계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는 수르바벨이다, 모세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지.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듣는데 제가 이 말씀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사실은 40대의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거다. 사실 근데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느닷없이 지금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관한 설교를 했어요. 돌을 옮겨놓으라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사실 제목이 그게 아니었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죄송합니다. 그건 하나의 대지였어요. 제2의 종교개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생뚱맞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실은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잘못했다고 말하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 말을 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수르바벨이다, 모세다라고 얘기하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쫙 풀려져야 돼요, 이게.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도와 선지자들의 시대가 통전적으로 풀려서 하늘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그대로 임하는 통로가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가 이렇게 시간을 가져도 되나요? 제가 핵심만 네. 저한테 말하고 네네. 예. 사실은 제가 회개를 하러 나왔고요. 예, 회개를 하러 나왔고 오늘 이 엄청난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시간표가 여기에 임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에 제2의 이 한국 교회의 이 무너진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여기서 지금 풀려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정확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에게 사람들이 너는 모세야, 너는 수르바벨과 같은 자야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도와 선지자의 터위에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에베소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한 세 사람의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 시대에 말했던 이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위에 너희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터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시작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핵심이 종교개혁이, 제2의 종교개혁이 시작됐다. 너희의 삶 속에 있는 돌을 옮겨놓기만 하면 된다. 우리 얼마나 전통의 돌에 가득 차 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과거의 2000년의 종교적인 전통이 가득 차 있습니까? 사도와 선지자의 털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는 다 하나님이 하라는 일만 해요. 지금 목사님이 계속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고 계세요. 저 아브라함 목사님 오셔가지고 자기도 설교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된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알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고 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은 그 일을 했어요. 로마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사람들은 그걸 은사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기독론적인 변할 수 없는 지체론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에베소 교회 명확하게 나옵니다. 사도, 다 사도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저는 오늘 목사님이 사도와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라고 저는 느껴져요. 사도적인 권세가 풀려지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아, 저 이상한 신사도 아니야? 성경에 그대로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능력행하는 자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지자인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그 어마어마한 팔, 다리, 저는 이게 12가지라고 믿어요. 킹덤, 하나님의 나라가 마지막 때 임하는데 이거는 한국교회의 사명이고 부르심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것을 할 수가 없고요. 첫 번째로는 제가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말을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새벽에 아무리 봐도 이 환경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갔어요. 그래서 한 대지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회개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러분에게 회개할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는 내 책임 아니에요.